페트병으로 꽃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대충 자르거든요. 살살살 요런새 뚝딱 만들죠. 우리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두 개가 됐습니다. 하는 방법밖에 오늘은 없을까요? 페트병으로 꽃삽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걸로도 꽃삽을 만들 수도 있고 요걸로도 우리가 급하게 작은 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둠 심기 할 때. 근데 꽃삽이 작은 게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우리가 이제 또 다육이나 식물을 심을 때 꽃삽이 없을 때가 있죠. 예,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큰 페트병 2리터짜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를 선을, 저는 사실 그리지 않고 대충 자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편의상 이렇게 둥근 게 좀 좋긴 한데, 둥근 게 없어요. 지금 사각형, 이런 걸로 있는데, 여기를 자르시면 됩니다. 이게 칼을 쓸 때 잘 쓰세요. 안 나간다 힘주다가 팍 하면 큰일 납니다. 살살살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아니면 가위로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금세 뚝딱 만들죠. 이렇게 해서 얘도 뭐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쪽이 낫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대충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도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그림을 안 그려도 원래 이런 거는 이렇게 칼집을 내신 다음에 가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칼집을 냈죠. 그러면 가위로 도려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모양은, 우리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작은 거 같은 경우 이런 거 합식할 때 조그만 게 미니 꽃삽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뭐 이걸로 머리를 쓰셔도 돼요. 두 개가 되네요. 두 개가 됐습니다. 이걸로 쓰셔도 되고 이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걸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를 한번 언박싱한 그 화분인데 제가 이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기다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 깔망을 깔아주시고 TM을 심어볼게요. TM이 얘 새가고 얘 새가고 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갖고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예뻐하고 고급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우암도에 다육이 화분을 협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도 이렇게 협찬을 여러분한테 받은 거니까 여러분한테 나눔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번에 그 미션이 있어요. 나눔 이벤트. 미션은 이렇게 화분이 두 개 나가는데 임의대로 나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둥근 게 나가고 요 화분이 나갑니다. 이게 베란다 안 뭐 거리대에서 키우기 좋은 딱 다위가 예뻐지는 사이즈 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사각 좋죠. 숨 쉬는 화분인데. 항아리 만드시는 분이 만드시는 화분이에요. 딱 보고선 반했던 다육이 이름을 한두 가지 써주면 됩니다. 내가 봐서 너무 예쁘다 했던 다육이 이름을 한두 가지, 뭐 많게 여러 가지 써주시는 분 이벤트 참여가, 나눔 이벤트 참여가 됩니다. 그분은 한 분을 추첨을 해갖고 요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분을 추첨해갖고 화분 두 개를 드리고, 제가 이제 이벤트 당첨되신 분은 어저께 제가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펄라이트. 이 화분은 조금, 펄라이트를 깔게요. 딱 보통 무게인데, 저희 이제 거리대를 내놓고 키우다 보니까, 좀 많이 가볍게 하고,
갖고 키우고 있습니다. 딱 안정감이 있어 갖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펄라이트를 좀 깔았고요. 마사를 원래 기본적으로 깔죠. 네. 저는 다육이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밖에다 내놓고 거진 키워요. 그래서 화분을 진짜 가볍게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아까 만든 꽃삽으로 심어볼게요. 제가 이걸 사용을 많이 해요. 너무 가볍고 편해서 아주 잘 쓴답니다. 그래갖고 TM 저한테 물때를 어떻게 없애냐고, 물을 줬는데 물때가 생겼다고, 약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물때나 뭐 약대는 진짜 물 샤워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돗물로 여러 번 샤워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꿀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휴지로 막 닦아주는 뭐 그런 댓글 남기시면 안 되고, 물때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해요. 좋은 꿀팁 있으면, 뭐 약대나 물때 없애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돗물로 그냥 시원하게 샤워를 시켜주거든요. 얘도 지금 제가 물때가 있어갖고 수돗물로 샤워를 하고 왔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마음에 조금 그러면 수돗물 샤워를 하고 분갈이를 해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렇게. 자, 오늘은 내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서 다육이 얘는 진짜 너무 예뻐. 우리 집 다육이만 속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내가 다육이를 어느 집에서도 농원에 봤던 다육인데 너무 예뻐서 데려오지 못한 다육이 이름을 아주 너무 예뻐서 반했던 다육이 이름을 한두 가지 써주시면 돼요. 원래 요것도 얘는 합식할 때 쓰기 좋아요. 합식할 때 작은 화분, 미니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쓰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급하게 쓰려고 그러면 삽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급하게 보이는 페트병으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화분이 쑥 꺼져요. 쑥 꺼지고 이 가운데 얘네들 심은 그 목대 주변으로 흙이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와요. 이렇게 하고 탕탕 터지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니면 흙을 좀 쓰기 전에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물 스프레이. 이게 막 날리잖아요. 너무 말리면. 그래서 물 스프레이 살짝 해주면요 뿌리 안 차게 수분이 조금 있어갖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흙을 좀 촉촉하게 물 스프레이를 제가 수돗물에는 소독에 효과가 있다 이제 염소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에는 마사를 이게 재밌어요. 흙도 보이고 얘를 또 이렇게 손으로 오므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마사를 깔아주시고 저처럼 샤워기로 물을 주시는 분들은 중립 마사로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소림 같은 경우에는 샤워기로 줄 때 이 마사가 다 흘러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분갈이를 해봤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TM이 상당히 예쁜 다육이에요. 요 아이가 예전에 참 고급 다육인데 요즘에 다육이 신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그전에는 진짜 너무 거해서 눈치만 했었는데 이렇게 쌍두를 좀 저렴하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시뻘겋게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입장도 환엽식으로 약간 둥그스러운 약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화분도 잘 어울려요. 얘가 붉게 물드는 애라 약간 좀 상반되게 좀 베이지 톤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거와 이렇게 사각 화병, 직사각형이죠? 사각인 것 같아, 사각. 이렇게 사각형 화분을 두 개를 내가, 다육이에 반했던, 그냥 한두 개, 왜 그냥 반한 다육이가 딱 한두 개 정도 안에서, 왜냐면 또 여러 개 써주면 그렇고, 한두 개 정도 써주시면 뭐 여러 개 써주셔도 괜찮은데, 내가 반해서 띵 반했던 다육이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괜찮아요.
화분도 재질도 괜찮고 디자인도 고급스럽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안녕.